LA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오늘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0.7센트가 더 올라 갤런당 4달러 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8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는 7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갤런당 4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7일 연속 상승해 오늘 3달러 9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2019년 11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일주일 전보다 3.5센트,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선 1달러 12센트가 올랐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기존 원유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더해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등급이 완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토클럽은 팬데믹과 관련해 제한이 추가 해제되는 시점에 또한 번의 휘발유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